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4강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골이 주어져. 자, 골 목표. 자, 목표인데 of democracy. democracy는 민주주의. 자, 만약에 민주주의 목표가 is 동격으로 처리했죠. 자, individual 개인적인 기회 를 의미한다면은 기회가 아니고 기회인데 우스. 자, 나 meaning 분사구조죠. 자, opportunity 의미가 자, equal 자, 이러한 동등한 기회란 것을 의미하는데 동등한 접근 접근을 to competition 경쟁에 자, for desirable 바람직한 고용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 if죠 끊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사주어 도치구조죠. 의문사 뒤에 동사주어 도치 여부는 의문문이겠네요. 자, 어떻게 one exercise 자 one에서 일반주어 한 사람이 exercise는 운동하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발휘하다 발휘할까 사용할까 뜻이요. 자, 이 권리는 못 쓰는 기회 자 하면 민주적인 목표의 기회를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knowing 아는 거 없이 what the 주어 option are options are 자면은 무엇이 그러한 옵션들인지를 아는 거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목표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민주주의의 고용의 권리를 할 수 있을까 뜻이에요. 자, as는 뭐 하듯이겠죠. 자, hurry랑 calmly point out 예,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그래서 복수 주어예요. 복수 동사 point out은 지적 하듯이 자 원도 일반주어 한 사람은 cannot 조동사 동사 원형 자 prepare 할 수가 없다 준비 할 수가 없는데 자 to compete 투부정사 부사형법이에요 자 compete 경쟁하기 위하여 자 for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어순이 의문사 자 주어 원 자, doesn't know 동사구조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는데 뭐를 경쟁하는 하기 위하여 무언가 한 사람이 doesn't know 알지 못하는 것을 의 주동 여기 어순 문제였습니다. 자 above까지 끊어주시고 자 and 그리고 it should be clear 자 is는 여기서 가주어로 보면 되겠죠. 자, 가주고 조동사 동사 원형 이것은 be 돼야 되는데 clear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어요. 분명하게 돼야 돼. 자 돼. 자 to date 자 지금까지 자, institutions가 주어져 of higher education까지 묶어서 고등교육기관 자 지금까지 until이에요 무슨 until now까지 뭐 이 정도 잡으면 됩니다. 고등교육기관들은 have not proven 증명해 오지 못했다 자 해서 계속적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증명 못했는데 to be 되는 것을 자 very good place 매우 좋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 to make 만들 형용사법이죠. 자, 이러한 종류의 determination, 결정을. 자, 여기서도 이러한 종류의 라고 해석하면 좀 해석이 이상하죠. 자, 하면은 이러한 종류는 직업 결정 종류. 자, 직업 종류를 결정할 결정에, 좋은 장소가 되지 못한 게 뭐야? 고등교육기관이다. 자, teens, 10대들은 themselves의 강조형법이요. 생략 가능하죠. 그들 스스로 자 realize 복수주어 복수동사 깨달았어 깨닫다 자 깨달았는데 the importance 중요성을 목적어 자 of 전치사 뒤에 또 ing 썼고요 자 having career goals 직업의 목표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자 그 다음 in following up survey of high school graduate 하면은 following up 따르는 자, 따라갔는데 누구냐면 서베이는 조사 자 고등학교 graduate 졸업생들 자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따라가는 자 이 조사는 조사에서 인 자 학생들인데 자 with all level of academic ability까지 자 모든 레벨 종류의 학문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지적해 줬는데 wish 소망을 자 그 다음 또 형용사법이죠 어떤 소망이냐면은 현역사법으로 have more opportunity 또 빈칸
opportunity인데 어떤 opportunity는 to explore career가 중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자,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질 기회. 자, to explore가 또 to 부정사 부사의 형용사법으로 썼죠. 형용사법으로 직업을 탐험할 대학에서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자, they look to schools. 자,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학생들은 자 look to가 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look to가 보다 뜻이 보다는 좀 뜻이 여기서는 해석상 turn to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존. 자, 학생들이 의존하는데 뭐 찾고 있는데 학교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not to tell them. 그 다음 but for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 A가 아니라 비강조 구조죠. 자,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으로 반드시 자, 말해주는데 그들 학생들에게 what they should do or should not do 무엇을 해야 될지 의주동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의주동 말해주는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자, for help 도움을 찾고 있어 학생들이 자,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making these decision 직업 관련 결정들 이러한 직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결정들 직업 관련된 결정들에 도움을 주기를 찾고 있어. 자, it는 가주어예요. 이것은 시간인데 학교들이 자, took step 하면 발 디딜 시간이야. 그러면은 의역하면은 시작할 자, 어떠한 단계를 시작할 시간인데 to meet the need죠. 자, meet은 만나다 아니고 meet the need에서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 필요로 필요 욕구를 충족시킬 시간이다 하면 학교에서 뭐 해줘야 된다 이제 직업 탐험할 기회를 학교 고등 특히 뭐 칼리지 같은 대학에서 제공해줘야 된다 뭐 가르치는 것도 별거 없으면서 맞죠 똑똑한 척만 하지 말아라 실제로 직업 경험을 주어라 그래서 답이 3번 학생들의 직업 탐구 기회를 더 늘려준다 한데 대상이 빠졌죠 고등교육기관 칼리지 같은 데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자, 대학교 가면은 뭐 공부만 시키고 워크 하나 보자. 어떤 종류의 직업,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꼭 전문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4년제 대학에서도 결국에 대학 졸업하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직거리인데 좀 실질적으로 하자.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 학생 직업 탐구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